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아, 이거 이 맛이지. 아, 이거 이 맛이지. 또 안 보여. 안 오잖아요. 또 저기. 거실에 안 보여 또. 어? 아, 청소하네. 어머, 엄청 깨끗하게 한다. 저 안에까지. 거실 화장실이죠? 네. 아유, 이 때가 이거. 이거 좀 빼줘야 돼요. 뭐해? 왜? 나 청소. 어가 다야? 아, 잘하고 있네. 예, 치약 들어가지, 어? 이게 사실 치약이 들어가야 이 어떤 그 살균엔 탈취. 맛있는 냄새. 그래. 오, 진짜 왜 또 깔끔한 성격이구나. 저 우리 남편이랑 너무 똑같다. 완벽주의자들은 이제 청소를 좋아합니다. 네. 맞아. 왜냐면 이제 세상 일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없거든요. 저는 청소를 좋아해요. 집 청소하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집 정리 가꾸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화장실 청소 및 주방 설거지, 뭐 집 정리 이런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예요. 되게 신기하다. 예전에는 정말 제가 운동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많이 했지. 아, 수영도 하고 골프도 치고 뭐 야구도 하고 사회인 야구팀 야구도 맞아, 하고 맞아. 축구도 하고 진짜 웬만한 건 다 했어요. 다 할 줄 알고 결혼하고 나서는 그게 다 제로. 취미를 잃었어. 네, 하나도 못하고 그냥 주말엔 또 가족들하고 있어야 되고 평일에 일해야 되니까 지금 취미가 딱히 있다고 하기는 좀 네, 그런 편입니다. 근데 진짜 좋은 아버지다. 그러게. 이것도 제가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좋아. 자, 들어간다. 어? 어머! 좋아. 자, 들어간다. 오! 어, 청소할 때 들어오고 들어왔어요. 저 주말에는 어. 약간 이 결계가 풀리는 시대라 좀 저기 출입이 가능합니다. 주말에. 그냥은 못 들어오고 청소기 하나 줘야지 들어올 수 있어. 오, 좀 가볍네, 일단. 가벼워. 좋아. 여기 저 청소기는 꺾여요? 되게 신기하다. 팔이 이렇게 되네. 저 꺾이죠. 오, 세상에 저런 게 있네. 근데 원래 청소 좋아하는 사람들이 청소기 부심이 있어요. 아, 자랑스럽죠. 뭔가 무기 같잖아요, 무기. 짜잔, 여기 있지? 여기에다가 아... 자. 뭐야? 또 저 스테이션은 왜 또 본인 방에 있는 거야? 보통 다용도실에 놔두지 않나요? 왜 또 자기 방에? 뭔가 아끼는 거죠. 먼지를 알아서 비워주니까 한 달에 한 번 통만 갈아주면 되네. 어때? 어? 좋아. 어때? 좋아. 귀여워. 아, 아윤이 귀여워. 쟤도 저거 되게 아껴요, 저 옷을. 엄마랑 엄마처럼, 엄마처럼. 아, 저 나이가 엄마랑 똑같이 입고 싶을 나이예요. 애들은 배탈 나지 않나, 저거? 배알이야, 배알이. 아유. 아이고, 좋네. 어, 좋네, 좋아. 어, 상큼한 냄새. 어, 상큼한 너? 냄새. 이게 내가 이렇게 딱 온 거를 이렇게 어, 여기 벨이 하나 있어? 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기척이 느껴져. 망원경 같은 걸 이렇게 보다가 딱 내가 이제 나오면 아윤이 어디 갔지? 아윤이 방에서 놀겠지. 어. 응? 왜? 뭘 왜야? 뭐 할 말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닌데? 아니야? 어. 그냥 앉아 있는 거야? 응. 아, 갑자기 나를 보고 싶어서? 야. 난 좀 나갔다 올게. 난 좀 나갔다 올게. 아, 어, 뭐야? 아, 그 얘기하는 거였구나. 아니, 그냥 하면 되잖아. 엄마 하루 종일 밖에 나갔다 온대.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안 돼? 그럼 오늘... 얼마의 시간을 줄 거야, 아윤이가 엄마한테? 한 두 시간. 오, 예! 예! 고마워, 아윤아. 그래, 두 시간 나갔다 와. 알았어. 아빠랑 있어, 아윤아. 아윤아, 엄마 갔다 올게. 아, 안녕. 근데 주말에 막 이렇게 가도 서운하지는 않아요. 전 한 1초 정도 아 이거 육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그 나가면 오히려 낫다. 아, 왠지 해방된 예. 것 같아. 뭐야? 오! 와! 집필하고서스러워졌나 봐. 네. 회사와 동시에 약간의 어떤 실현을 한 꿈이 있는데 아나운서가 동방신기를 가짐. 오. 멋있다. 저 너무 궁금해서 봤잖아요. 봤어? 찾아서. 봤어? 어. 어. 찾아서 봤어요? 어때요? 조회수가 정말 0이더라고요. 아니야. 아, 2600 나오잖아요. 근데 방송이 나갔는데도 2600이면 되게 안 오른 거 같아요. 큰 변화는 없어요. 그렇죠. 아 근데 진지하네 표정이. 아 그러면은 이거는 인정해 줘야지. 그러니까. 와 대박이다. 멋지긴 하다. 우리 집들 다 만들었으니까 이제 놀아야 돼. 그렇지. 어? 아윤아. 응? 배고프지? 아빠가 맛있는 거 해줄까? 어. 어? 어. 라면. 라면 먹으려고? 엄마 없잖아요. 이때가 기회예요. 그럼요, 그럼요. 일단 라면하고 맛있는 볶음밥 먹자. 평소 무염식도 있잖아, 무염. 그치. 야. 와, 대박이다. 지금 두부랑 같이 다는 거예요? 다 한꺼번에 넣었어요. 이게 약간 풀어지긴 하는 거예요. 오. 어머 어머 네가 더 비밀이구나. 알았어, 한번 뒤져. 하이파이브. 오오오오오. 평상 어디에다가 놨더라? 아, 또 오래 전에 숨겨놔가지고. 아. 자. 잘 있었니 친구들? 뭐야? 니들을 내가 정말 자주 못 봐서 미안하다. 우와 우와. 아, 맛있는 거 다 있네. 저 굴소스랑 막, 꼬참이랑 막. 네, 저희 보물. 양념상자. 아유, 또 저기까지 좀. 오? 와, 라면 저렇게 숨겨놨어요? 숨겨놔야 돼요. 아. 안 그러면 뺏기거든요. 버리거나. 아, 그렇기 때문에 진짜? 깊은 곳에 숨겨놔야 모르고 또 저희 아내가 굉장히 냄새를 잘 맡기 때문에 그 냄새가 미치지 못하게 하려면 깊은 곳에 숨기는 수밖에 없어요. 라면을 못 먹게 하는 건 아닌데 안 먹지? 그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게 못 먹게 하는 거라고. 그냥 분위기가 그래요. 라면을 예를 들어서 아, 나 라면이나 끓여 먹겠다 하잖아요. 그럼, 어? 아우, 뭐 라면을 먹어? 그 정도면 저는 사실 되게 꺾이거든요. 아, 내가 라면을 먹으면 안 돼. 라면을 너무 먹고 싶은데. 근데 아, 무슨 라면 같은 걸 먹어 막 이렇게 하면 아, 그거 안 되겠구나. 아, 나는 내가 있는데 밥이라도 달라고 하면 되지.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해주면 되지. 저는 밥보다 라면이 먹고 싶은 거예요. 라면이 더 맛있고. 그래서 먹고 싶은 건데 이제 밥 먹어. 제가 이러거든요. 아우 밥 먹어. 밥 있는데 밥 줄게. 이거 싫은데 어떡합니까? 라면을 먹고 싶은데. 사실상 못 먹게 하는 겁니다. 아윤아 어때? 됐어. 됐어? 응. 기다려. 아빠 금방 만들. 세 명씩 다 먹으면 되지. 세 명씩 다 먹어야 돼. 많이 만들어줄게. 세 명씩 먹을 거야. 알았어. 오랜만에 먹으니까 좀 많이 먹어. 오, 헬스 되게 잘하시네요. 아니 많이 해보신 성씨네.
기름을 왜 이렇게 많이 써? 그러니까. 이거 이제 소원 푸는 거죠. 일부러 많이 넣습니다. 기름지게. 와, 최고다. 요리를 잘하시나? 아, 자취를 오래 했으니까, 조종 씨가. 자, 한번 가볼까? 와, 굴소스 넣으면 진짜 맛있지. 아, 굴소스 맛있어. 요거 들어가면 진리예요. 아. 뿌리고 싶은 만큼 뿌려. 한번 눈, 마음껏 뿌려보자. 눈코입. 그렇지, 눈코입 가자. 오, 케찹까지. 너 하고 싶은 만큼 해. 아, 조금 묻었다, 조금만. 어, 물 끓었다. 와. 이게 넣고. 야야야야야. 아이고. 똑같이 똑같네. 야. 아니, 뭐 하는 거야? 야, 그냥 맨날 쏟아요. 아, 애들이 그래. 애들은 어른 아이, 우리 그래. 어른도 그래요. 아이, 우리 아이프도. 아... 맨날 쏟아. 딸 둘이지, 여기.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엄마만큼 아니어서 다행이다. 엄마도 그러잖아, 그지? 응. 어. 야, 아윤아, 뭐 여기 무슨. 비가 내렸냐? 아니 여기 라면 물 끓는. 아 물 끓는데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 어, 안 돼. 아, 라면 아, 진짜 타이밍 넣어줘야 되는데. 너 닦어 그거. 네가. 네가 닦어. 아우. 우와. 오. 아우 너무 쫄았다. 물이 국물이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어머. 짜도 짜도 너무 짜게 한 거 아니야 진짜? 아니 우유 닦다가 국물이 너무 이렇게 더운 날에 라면을 먹는다. 오 근데 맛있겠다. 그지? 응. 라면은 맨날 맛있어. 아유, 오랜만에 먹으니까 더 맛있네. 응. 입 없어졌다. 화났어, 얘가 이제. 네가 만든 얼굴이다. 응. 이제 우리 여자가 화났어. 네가 만든 얼굴이다. 이거 언제 치우나? 아, 숨겨야 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겠네요. 아빠, 엄마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알고 있어. 지금 내가 더 급해. 과자는 꼭 숨기고 먹고 또 숨겨 먹어야 맛있다. 맞습니다. 아니 근데 같은 처지 아닌가요? 저요? 네. 저는 숨기는 정도가 아니라 네. 아예 그 흔적을 국과수도 못 찾을 정도로 지웁니다. 환풍기 일단 돌려. 환풍기 최강. 돌려. 이야. 진짜 꼼꼼하시다. 설거지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완벽하게 저기 와. 미션 클리어. 아 봉지는 어떻게 할 거예요? 봉지는 오. 어? 어? 지퍼백에 넣었어. 어 지퍼백에. 야야야. 갖다 버려. 어머. 저걸 간직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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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완벽하게. 뭐 범죄도 아니고 왜 저기다 서랍에. 완벽하게 완벽하게. 저건 너무. 이해 못 꼈어. 이리 봐봐. 이해해 봐.
아유, 야 이런 게 다 증거야. 오, 어? 이 까만 거 웃겼지? 야, 저것까지 다 처리하는 거야? 와, 진짜 철저하다. 아니, 저렇게까지 치운다는 건 옛날에 많이 혼났다는 그러니까. 건가요? 아, 혼난 적 없어요. 그냥 나 혼자 눈치 보는 거예요. 오, 신기하다.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지적받기 싫고 그리고 이렇게 노력이라도 해야 그래도 좀 덜 미안하고. 너 있잖아, 저거 안에 욕먹이는 거야. 욕먹으면 남들이 봤을 때 아니, 이거 다은 씨는 그 얼마나 그러니까. 저 조종이한테 그렇게 잔소리하게 조종이가 저러고 살아 이런다니까. 근데 약간 눈치를 주는 게 있어요. 눈치를 지금 한번 보세요, 눈치. 어우. 맞네. 뭐 잘 썼나? 아 뭐 썼지 뭐 그냥. 응? 손 좀 씻어야겠다. 손 좀 씻어야겠다. 우리는 아윤이랑 뭐 놀고 있는데. 쓱 보내. 안 가봐도 되거든. 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지, 왜냐면 이제 주부로서 그냥 궁금한 거지 뭘. 맞아. 아유. 아니 막 이거 보잖아요. 눈으로 여기저기 보잖아요. 뭔가 달라진 느낌이 지금 보잖아 있으니까. 지금. 뭐좀 뭐 먹었어? 아유 그냥 놀았지 뭐. 뭐 설거지가 돼 있는데? 뭐 설거지가 돼 있는데? 야야야. 설거지가 돼 설거지는 항상 돼 있지 우리는. 그래? 난 잘하잖아. 아윤아. 응. 아윤아 뭐 맛있는 거 먹었어? 아니 왜 저래? 참. 아니 그냥 애기랑 볶음밥 해서 먹었다라고 하면 되는데. 그러면 약간 삐질 수 있어요. 왜? 우리끼리 뭐 먹었다 그러면. 아내를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아니, 아니. 너 그러지 마라. 아, 그러지 마. 여기저기 탐문 수사를 하잖아요. 아니, 근데 엄마가 궁금하지. 애기 뭐 먹었나가. 그럼 난 물어볼 수 있지. 당연히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어, 애기가 뭐 먹었지. 식당 갔다 오는데 여보, 오늘 뭐 별일 없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데 그걸 갖고 뭘. 볶음밥 해 먹었어 하면 되잖아요. 아, 그 미안해서 못한다니까. 아, 맨날 미안한 거야, 저. 아니. 진짜 맨날 미안하대. 솔직하게 얘기를 해봐요. 옛날에 뭐 크게 잘못한 게 있죠? 아윤아. 응? 아윤아, 뭐 맛있는 거 먹었어? 어? 애들 거짓말 못해. 아니. 안 먹었어? 오! 거짓말 못하는데 의리 있다. 다음에 또 먹어야 되니까 아빠랑. 그렇지 그렇지. 아윤아 뭐 맛있는 거 먹었어? 아니. 안 먹었어? 그럼 배고프겠네. 어? 배고프겠네. 아 그렇지. 뭐 좀 시켜 먹을까? 뭐 좀 시켜 먹을까? 시켜? 어. 뭐 중국집? 중국집? 응. 볶음밥? 볶음밥 먹어. 왜? 볶음밥 먹자. 저거 봐, 볶음밥 저런 거 왜 물어봐? 어, 일부러 그걸 떠보는 거 같아. 알고 물어보는 거야. 오상진 씨, 네. 형사들 봐, 형사들 봐요. 형사들은 네. 다 알고 물어보잖아. 전 형사들 만난 적이 없어요. 형사 역할 했잖아. 어? 알고 아니, 드라마에서 형사 역할을 한 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알 거 아니야. 아내를 이상하게 불편하게 만드네. 야, 너 정말 그러면 안 돼. 아니, 형, 그게 아니고. 근데... 볶음밥? 볶음밥 먹어. 왜? 볶음밥 먹자. 아 근데 일단 저 출발해서 먹자. 출발? 어. 어. 뭐 시간 얼마 없어 지금. 봤어? 뭘? 내가 문자 보냈잖아 오빠. 무슨 문자를 보내? 뭐야? 어? 예약 어? 항공편? 그러니까 비행기 표를 저렇게 딱 우선? 보낸다는 거죠. 갑자기요? 오빠가 오늘이야? 스케줄 없으면 가자 그랬잖아. 지금? 응. 주말에 뭐 할까? 주말? 응. 부산 갈까? 갑자기? 오빠 부산 안 간 지 좀 됐잖아. 저번에 저기 감기 걸려가지고 같이 가려다 못 가고. 아니 보자고. 상황 보고 이제 뭐 스케줄이나 이런 거 봐야 되니까. 좀 보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보자고 그랬잖아. 내가 뭐 그래 그래. 가자 이게 아니라 상황을 보자. 어. 근데 상황을 보자. 스케줄 없으면 가자. 아니 그게 아니지. 거기까지 가면 스케줄 한번 보고 스케줄 없으면 가자.
상황 본다는 게 이제 그걸로 아는 거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 아니 저 정도 얘기했으면 아니지 스케줄이 없으니까 상황 보자고 했으니까 가도 되겠다 이거죠. 못 가, 야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근데 비슷해요. 거절을 바로 하면 상처 받을까 봐 한 번은 이제 약간 좀 생각해 보자 하면 맞아요. 바로 그냥 표가 날아간다니까요. 네. 그것도 미안해서 그런 거야? 어 그렇지. 아니 그러면 여기 미안하면 그냥 군소리 치고 가. 아, 오 진짜 왔어. 우와. 진짜 간 거야? 오 뭐죠? 대박. 와 멋있다. 와 대박이다. 밥 먹으러 가자 유나. 아 배고파서 빨리 가자. 아, 같이 가. 날씨 너무 좋다. 야 좀 천천히 가. 여기가 지금 부산인 거지? 어 여기다. 내가 왜 부산에 와 있지? 안녕.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랜만이네. 예. 나 모르겠다 사람. 우주우리. 네. 우주우리. 우주우리. 멋쟁이고. 아, 할아버지가 멋쟁이시. 아유, 너는 뭐 난. 야, 저 사람 정말. 너 멋있어. 일단 나이 순으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희 외할아버지 아윤이의 증조할아버지께서 현재 이제 97세신데 성격이 호탕하시고 아직도 정정하신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또 오셨고 올해 70이 되신 저희 아버지 또 올해로 66이신 우리 어머니께서 오셔가지고 아 저는 편안하죠. 부산이 집이고 고향이고 가족들이 있고 고향집에 온 편안한 기분. 그렇지. 항상 어렵고 부담스럽고 눈치 보이고 그 어떤 사위들의 항상 뭐 얘기하게 되는 처가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계시는 그곳이 바로 부산입니다. 아유 아윤이 오늘은 힘들었지? 다니네. 내덕으로 네. 내가 좋은 데 왔다. 아유, 그럼 저희가 덕분에. 네. 응? 저희가 할아버지 덕분에. 뭐 무슨 소리가 있어. 네. 할아버지 이거 뭐 얼마 안 되지만 누나. 네. 아버지 같이. 아, 아버 같이. 아, 아유. 네, 얼마 약속이에요. 아니, 돈까지 많이 주네. 너는 정말로 내가야 너무 가분하다. 얘가 쳤다. 반지도 확인하고. 딱 챙겨야 됐다. 딱 챙겨야 됐다. 네. 어 뭐야 왜? 여기도 사위. 아 여기도 눈치 아, 같지 마. 장인어른도. 어? 장인어른이 옆에 계세요. 내가 따를게요. 아이나 물 마시자. 아 산에 펑펑 못 올라가요. 여기 약간 사위 먹이 사슬이 있네요. 제가 지금 완전히 사이에 사이고 장인어른도 사이. 그렇지. 할아버지 컨디션 좋으세요? 홈페이지. 좀 나이 많으니까 이제 힘이 든다. 아유. 근데 90이 넘으셨는데 이 정도면. 그래도 할아버지 친구들 중에서는 할아버지가 제일 궁금하죠. 친구들은 거의 다 돌아가시고 조금 밑에 사람들. 또 다른 친구 중편은 그래 말도 못 한다. 인사 다 할 줄 모르고 막 엉망인데 나는 그래도 뭐 빠릿빠릿한 편이거든. 그럼요. 자네 바쁜 거 잘 되나? 자네 얼굴 좋아졌다. 잘 맞다. 감사합니다.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거의 안 보이죠? 근데 빵은 자, 어우. 할아버지 벌써 다 드셨어요? 빨리 드세요, 다. 다 빨리 먹어, 다. 집안들 여기 다 빨리 먹는 거예요? 다 빨리 먹어요, 엄청. 야, 그건 나하고만 5분 컷, 5분 컷. 나도 엄청 빨리 먹거든.
드릴게요. 장윤호는 다 드셨어요? 장윤호는 다 드셨어요? 이거 아니 이거 한 입 먹어. 이거 한입 거리잖아 오빠. 한입 거. 이거? 예. 어, 와 안 먹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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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먹어야죠 이제 먹어. 저는 이제 먹는 건데. 고기 된장. 고기 된장이. 오빠 많이 좀 먹어. 그러게. 많이 좀 먹어. 좀 들게. 예? 먹어. 예, 아, 예, 드십시오. 사실 저희는 저희 외할머니가 충청도 분이에요. 충남 금산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는 하루 종일 한 2m 정도만 이동하시고 주무실 때도 있어요. 조금 활동적이다 싶으실 때는 마당 앞쪽. 저도 빠르지만 저희 가족들은 굉장히 빨라요. 일단 경상도 분들이고 저랑 식사를 할 때도 저도 일어나면 안 돼. 일어나면 식사가 끝나 있거든요. 제가 한번 젓가락 찾으러 일어났다가 다 드시고 정리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빠른데 저보다 느린 우리 남편은 진짜 적응 못할 정도의 속도. 냉면 먹으러 들어와서 딱 앉아요. 그러면 냉면 나오고 자 그래서 저는 젓가락으로 이렇게 젓고 있잖아요. 자 그냥 가자. 다 드시고. 진짜 잘 드신다. 아직도 국수 드시는 거야? 뭐야 첫 번째 거 먹고 있는 거야? 어때요 이거? 이게 이제 진짜다. 이게 이제 진짜다. 엄청 잘 나왔다. 이게 이제 와. 왔다 사실이거든. 우와. 우와. 야 랍스터. 랍스터를. 우와. 어 저 한 점도 못 먹는 거 아니야? 오만 대박 대박 컸네. 오만 대박. 이거 좀 특선 코스 같죠? 오만이야 오만 잘 비싼 거 같은데. 아 정말 넘다. 네. 아유 그럼 제가 사겠습니다. 걱정하지. 저번에도 한번 샀지 않습니까 제가? 저 개구군도 갖고 개구. 경희궁 경희궁. 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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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부. 샤부 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냄비 다 먹고. 그렇죠 그렇죠. 오. 아 할아버지 기억 잘하시네. 할아버지 다 기억하시네. 기억력이 엄청 좋으시고. 기억도 좋으시고 발음도 좋으시고 그러네 그러네. 아 그러면 잠은 어떻게 주무세요? 잠? 응? 난 많이 자지. 많이 주무세요? 많이 자지. 밤 자도 많이 자니까 꿈을 많이 꿈을 많이 꾸는 거 많이 꾸지. 아직도요? 그렇지. 꿈이라. 할아버지 꿈이라. 근데 이게 아유. 아 이게 꿈이, 이게 꿈이라. 할아버지도 그렇게 꾸는 거예요. 호주 가고 저 먹고 어릴 때 호주 내 도저 뉴질랜드가 그럼 막 삶아가지고 와가지고 바로 가면 걸린다마다 그 녹화가 오면 간게 그런 상품이 안 되니까 그래가 먹다 이거 제주도 많이 나요? 단 한 개도 못 알아듣겠는데 그래서 어릴 때부터 거기 사주는 게 다 알고는데 고급은 우리 고급은 안 돼 대중 대중 은행에 은행도 해가지고 연도요? 돈 좀 날리기 연도하시다가 돈을 날리셨다고? 은행에 언도 그게 난 믿었지 배우게 했구나 그러면 제가 못 알아듣겠네요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최고 난이도 사투리일 거예요 아마 부산 사람들한테도 최고 난이도 사투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차라리 아랍인이랑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저런 거를 진짜. 아버지 보시고 계실 때 조만간 또 처가에서 연락이 올 거야 어떻게 도와줘 이런 거 너 너무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웃기려고 그래도 그렇지 아랍인이 뭐야 할아버지 죄송 할아버지 왕할아버지 죄송합니다